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북의 결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1991년 일본 지바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준비운동하면서 서로 장난치고 그럴 때에는 영락없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처음에 서로 경계했던 두 나라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근데 저희가 점점 한 나라가 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21년 뒤 그때의 벅찬 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코리아 때문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런 감동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줄 시나리오와 음악을 공모합니다.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 평화와 통일, 공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영화화 가능한 순수 창작 시나리오로 이를 바탕으로 극영화 제작이 가능한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 10분에서 30분 이내의 단편과 40분에서 1시간 분량의 중편으로 나눠 지원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의 제작 지원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총괄 프로듀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작비와 촬영 인프라가 지원됩니다. 비욘드 스테이지 유니뮤직 레이스 2015에서는 피스, 투게더, 위시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곡을 받습니다. 신인 창작 음악인이거나 정규 앨범을 한 장 이하로 3년 이내에 발매한 적이 있는 기성 음악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 뮤직 레이스라는 새로운 창작 음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장래에 상관없이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인데요. 예. 이번 대회가 특별한 건 일반적인 사랑 얘기가 아니라 평화와 소망이라는 여러 가지 주제로 노래를 뽑는다는데요. 새로운 음악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정지원 밴드입니다. 통일 영원 창작 음악 경연대회 유니 뮤직 레이스 2015 많은 참가자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요. 대상 1,000만 원의 기회를 잡으세요. 아, 1,000만 원 정말 많네요. 네,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준영 밴드가 되겠습니다. 유니뮤직 레이스 2015 화이팅! 7월 1일부터 참가 접수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본선 참가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12팀은 9월 중순 홍대와 신촌 일대거리에서 버스킹 공연과 결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에 재능 있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